아멘. 보고에 의하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동시에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의 수명을 다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깜짝하는 순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가 생기고 또 그 적혈구가 이제 또 120일 만에 수명을 다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늑골, 두개골, 척추에 이제 골수에서는 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뼈는요, 일평생 500kg에 해당하는 피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뼈를 통해서 피를 만드는데 잘 듣는 특효약이 있다면, 이 피를 만드는 뼈에게 좋은 특효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약이죠, 마약. 이 약은요, 부작용도 없어요. 선한 마약은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한 약 중에 가장 효과적인 약입니다. 2012년 하나님께서 우리 나무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화두,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캐치프레이즈, 우리의 표, 그것은 바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저는 앞으로 3주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표어가 아닙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나무교회에게 주신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약속, 말하는 대로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를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서 이제 1년 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했기 때문에 13년 동안 지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나안 땅에 근접한 바라는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니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포트를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시켰던 거죠. 그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죠. 그런데 보고 내용이 모두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딱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두 명의 의견이 달랐고 나머지 10명의 의견이 또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 두 명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그 나머지는 10명의 스파이였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다. 우리는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자손들이요? 물론 크고 장대한 거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어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백성에게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으로 따지자면 10대 1.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다수결이 아님을 성경이 우리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다수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안락한 이집트 생활을 버리고
13년 동안 못 먹고 못 자고 가고자 하는 곳이 그런 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는 누가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먼저 말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다음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이 광야에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우리를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 애굽 땅으로 가십시다.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 말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볼 때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좋은 대로, 우리의 마음의 좋은 대로 보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 혹은 우리의 육감이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판단하도록 만듭니다. 가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냐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진짜 속마음은 살고 싶었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죽고 싶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적 소원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고 흥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마음과 반대되는 말들을 내뱉습니다. 죽겠다, 포기하고 싶다, 관두자, 끝내자, 심지어 부부들은 이혼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들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 갈렙,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들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말하노니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말이 중요한가요? 사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그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의미에서 말이 중요합니까? 말을 기쁘게 하면 서로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말을 곱게 하면 예의 바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요. 그보다 더 깊은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말한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결국 10명의 정탐꾼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리고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하는 대로의 의미가 주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을 조심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말을 생각해서 합시다. 이러면 입에 발린 앵무새처럼 좋은 말들을 입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뱉어내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외치는 마인드 컨트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언어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말은 부끄럽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죠.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여러분, 말하는 대로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 내가 미사여구의 말을 잘하고 말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기준이 내가 된다. 말하는 대로의 기준이 내가 된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자칫 우리가 잘못 말했는데 그 말대로 된다면 우리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그러므로 말하는 대로라는 진정한 의미는 내 말을 듣는 하나님, 그분께 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말하는 것. 저는요,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한 말. 그 말대로 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말. 기도지, 기도.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하는 데의 의미를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봤습니다. 아, 말하는 대로라는 의미는 기도하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항상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이 크리스찬들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걸 새롭게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믿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믿음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는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해도 별 다를 게 없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가 왜 구하지 않았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사람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느 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미 이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기도에 반한 전문가들이고요. 그들의 몸에 붙어있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11년 오늘까지는, 이제 12년 둘째 주가 되었는데 이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구나. 그러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의 약속이 아니라, 저의 여러분에 대한 인커리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요즘 새벽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조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실 건데,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2012년 기도 제목 10가지를 적으라고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 종이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요. 그 기도들을 읽으면서 기도해요. 저 컴퓨터에 제 스마트폰에 그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요. 일일이 기도해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주시리라 합니다. 우리 제 아들 준성이가 어떻게 적었나 봤어요. 첫 번째, Family Health. 두 번째, 남교회 부. 와우. 제 그 기도를 읽고 하면서 마음이 흐뭇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는 중보 기도의 대상자, 제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조별 모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하는 대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하는 대로의 말은 나의 말보다 나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대로의 의미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로 말씀 따로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말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눈에 보이는 문자로 된 성경입니까? 텍스트입니까? 귀로 듣는 성경 구절입니까? 아니면 주일날 들리는 그냥 단순한 설교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말씀을 접하는 중요한 접촉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을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퀴즈를 하지만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관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방식.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공부해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남은교회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고백이 말하는 대로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언제 능력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의 역사. 오늘도 이 주일날 어떻게 보면 우리의 2012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 귀한 시간에 오늘 이 말하는 대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 아내도 공부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공부를 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서 뭐하냐, 공부 뭐 남는 게 뭐냐 그러는데요, 공부하는 사람 다 존경스러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하는 대로의 의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뭘 안 해도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에게 구하고 내 말을 너 입술에 두어 말할 때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게 됐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말하는 대로 되는 교회라고 소문난다면요, 만약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걔는 말하는 대로 돼, 혹시 김정환 목사님, 오, 저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기도받는 대로 다 돼,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주목할까? 우리 교회 여러분 그리고 김정환 목사. 네,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진짜 말하는 대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결단코 교만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대로 되는 것이지 내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은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각은 하나님의 말대로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너무 힘들어했잖아요. 십자가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 때로 한 해를 살면서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그런 어려움 겪을 거야. 그러나 반드시 이길 거야. 네 노력과 네 의지가 아니라 내가 말했어.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정말 저는 나무교회가 2012년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제가 읽은 책의 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러분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어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국의 PD였어요. 어느 날 자기 방송에 출연할 게스트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게스트의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방문한 사람은 훌륭한 저축을 가지고 명반을 소유하고 음악에 대한 식견이 굉장히 아주 좋은 의사였어요. 근데 그 의사와 함께 와인을 마시면서 기분 좋게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럴 땐 음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침 자기 레코드 플레이어에 자기가 전에 듣던 바하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있어서요, 그 음악을 듣자고 PD에게 제안했습니다. 근데 PD가요,
갑자기 거절하는 거예요. 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참 놀랍잖아요.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는데 음악을 듣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이유를 PD가 얘기해 줍니다. 사실 자기는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이 바의 울드베르크 협주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 PD가요, 너무 이 곡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감상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 바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아무 때나 꺼내서 듣는 MP3용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 곡을 듣기 위해서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듣는 날, 즉 D-Day를 정해요. 그리고 그날을 앞두고 며칠 동안 아무런 음악도 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자동차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그리고 그가 방송국에서 일하니까 음악을 듣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가급적 음악을 듣지 않으려고, 주위에서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의 귀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그날이 되면 당연히 일찍 집으로 들어갑니다.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아이들은 가급적 일찍 재웁니다. 그런데 또 일찍 재우는 사람인데 자기의 아내도 일찍 재웁니다. 그리고 화장실 다녀옵니다. 이제 오디오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잠그고 전화선을 없습니다. 휴대전화기도 끕니다. 그리고 불도 끕니다. 의자에 자정하고 앉아서 오디오를 켜고 플레이어에 레코드판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위치 넣습니다. 이제 골드베르크 협주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습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단숨에 듣습니다. 온몸의 감각을 고추세운 채 건반에 한음을 뒤로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크기의 음반도 이런 마음과 자세로 듣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고 주일 예배 때마다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 말씀을 듣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나무교회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은 우리의 기도생활을 의미합니다. 아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2012년 2학기 그리고 나머지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미래를 희망하지만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무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한 해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니다.